예, 안녕하십니까. 한울농원의 천상배입니다. 오늘은 저들 하우스 속에 예, 심겨진 나무수국, 그리고 미국수국, 떡갈잎수국, 일반 원예용 수국 있는 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요 것은 나무수국입니다. 라임라이트 나무수국입니다. 라임라이트. 이제 오늘이 11월 5일입니다. 11월 5일. 이제 뭐 서리가 바깥에는 이제 와서 뭐 낙엽이 치고 그렇습니다. 이거는 하우스 속에서 아직도 잎이 하나도 안 떨어졌습니다. 이건 빅벤이라 하는 나무수국인데 하얗게 꽃이 피다가 지금 꽃이 색깔이 조금 빨갛게 물들었다가 예, 이제 지금 현재는 좀 탈색이 되었습니다. 저게 떡갈잎 수국은 이파리가 잎이 떡갈잎 모양처럼 생겨가지고 떡갈잎 수국이라고 합니다. 여기 요는 미국 수국에서 아나벨입니다. 아나벨. 흰 아나벨도 있고 뭐 분홍색 아나벨도 있고 핑크 아나벨도 있습니다. 요거는 추위에 제일 강한 놈입니다. 그냥 나무수국보다도 오히려 더 강한 놈입니다. 꽃이 피는 거. 요것은 흰 아나벨입니다. 흰 아나벨. 예, 흰 아나벨의 꽃 봉오리입니다. 이게. 이제 뭐 꽃 제대로 피지도 못하고 아마 겨울이 돼서 예, 못 보게 될지도 모르는데 이게 예, 핑크 아나벨 만들어진 것은 예, 꽃이 적지만은 다시 피고 있습니다. 이렇게 왜 꽃이 이렇게 늦게 피는가 하면 이것은 예, 장마철 지내고 장마철에 나무를 잘랐습니다. 잘라가지고 예, 삽목을 했습니다. 삽목을. 근데 삽목을 하고 나니까 나무를 자르니까 새로운 가지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가지 끝에 이렇게 꽃이 핀 겁니다. 여기 새나무는 먼저 다른 것들 베기 전에 했더니만은 이렇게 꽃이 핍니다. 네, 핑크 아나벨입니다. 핑크 아나벨. 여기는 떡갈잎 나무수국. 떡갈잎 나무수국인데 얼마 전에 심었습니다. 이제 올해 열심히 자라게 되면 이제 내년에 꽃이 핍니다. 이게 떡갈잎 나무 잎이 이게 단풍이 잘 듭니다. 여기는 나무 수국입니다. 지금 이제 꽃이 색깔이 잘 든 놈도 있고 잘 안 든 놈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무가 많이 커서 생육이 뿌리가 많아지고 초세가 강해지고 수세가 강해지게 되면 꽃이 안 시들고 가을까지 꽃이 색깔이 잘 변할 수 있는데 아직은 저들 농장에서는 나무가 어려서 그런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런지 그렇게 꽃 색깔이 잘 든 놈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괜찮은 것도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꽃이 다 제가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 끝에 있는 같은 경우라든지 얼마 전에 저들 이제 진핀돌 같은 경우는 꽃이 색깔이 잘 들었습니다. 지금 요 보이는 요 나무는 핑크 레이디. 근데 꽃의 종류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나무 수국도 이렇게 둘 다 원추형입니다. 그래서 나무 수국은 원추형이라고 하이드렌지아 페니큘라타라고 합니다. 페니큘라타가 원추형이라는 얘기인데, 이런 형태하고 이렇게 둥그란 형태, 저것은 썬데이 프레이즈인데 이제는 색깔이가, 잎이 색깔이가 이제 꽃잎의 색깔이 변했습니다. 이렇게 가을이 되면 이렇게 다 마르게 됩니다. 요 속에는 이렇게 씨가 들었습니다. 요 속에. 실제 우리가 꽃이라고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가짜 꽃입니다. 이 바깥에 지금 색깔이 변한 것은 이건 가짜 꽃이고, 진짜 꽃은 열매는 요 속에 있습니다. 요 속에. 이제 이것을 파종하게 되면, 씨앗을 받아서 파종하게 되면 똑같은 놈이 안 나오기 때문에, 똑같은 나무를 만들기 위해서는 주로 꽃꽂이를 합니다. 삽목. 여기 나무 수국의 특성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무 수국은 내향성이 강해서 우리나라 뭐 어디도 심을 수 있고, 수국 자체가 병에도 상당히 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이 나무 수국은 여름철에, 한여름철에 뜨거운 햇빛에서도 뭐 그런 대로 잘 자란 편입니다. 그냥 일반 원형 수국들은 이 그늘이라든지 햇빛이 좀 훨씬 적게 들어야지 되는데, 이것은 나무 수국은 뭐 꼭 그렇지 않아도 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요는 나무 수국은 나무가 될 수 있는 나무. 조경수 관상수처럼 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게, 이거 전부 다 이 꽃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가지 끝에서 다 피었습니다. 가지 끝에. 전부 다 새로 나는 가지입니다. 전부 다 1년생 가지 끝에 꽃이 핀 겁니다. 어떤 거든지 다 똑같습니다. 어느 거든지 간에. 그런데 이렇게 나무 수국은 무조건 1년생 해까지에서 무조건 달립니다. 꽃이 핍니다. 1년생 해까지 끝에서는. 그런데 원형 수국들은 1년생 가지에서 달리는 것이, 1년생 가지에서 꽃이 피는 것이 있는 반면에, 1년생 가지에서는 꽃이 안 피게 되면 1년생 새로운 위에 지상부가 죽거나, 새로운 가지에서는 꽃이 안 피게 되면 이 꽃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깻잎 수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나무 수국은 뭐 어떤 거든지 간에 이렇게 보시는 대로 전부 다 끝에 이렇게 꽃이 다 피는데, 이제 이것을, 여도 여러 가지 품종이 있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어떻게 나무 수형을 잡을 예정인가 하면, 이걸 잎은 낙엽 발렸습니다. 잎은 떨어집니다. 이제 좀 있으면 잎은 떨어지고, 꽃은 뭐 지금 뭐 다 시들어 듭니다. 꽃은 잎은 다 떨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줄기만 남습니다. 그러면 줄기 중에서 내년 봄에 한 가지만 길러서 나무를 만들겠다, 보기 좋게 관상수를 만들겠다 했을 때는 한 가지만 길러면 되고, 두 가지를 하고 싶으면 두 가지 길러면 되고, 세 가지 길러면 되는데, 나무는 가능하면 수직으로 올라가는 게 좋으니까, 수직으로 올라가니까 뭐 지주를 박아가지고 한 가지든지 두 가지든지 세 가지든지 묶어가지고 나무 끝을 자르게 됩니다. 꽃만 잘라내면 됩니다. 꽃만 잘라내게 되면 거기서 새로운 가지가 나게 됩니다. 그러면 밑에서 나는 가지들은 가능하면 잘라버리고, 기르고자 하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를 길러가지고 자른 부위에서 가지 나는 놈을 내년에는 꽃을 그 위에서 또 새로운 가지가 나면 꽃이 피니까 보고, 그 다음 연도에는 다시 또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묶어가지고 나무를 한 1m 20 정도에서 잘라가지고 거기서 가지를, 나무를 만들어서 키우면 되는데, 1m 20까지를 대체로 지하고로 해서, 조경수는 지하 1m 20까지를 가지 갈라지는 데까지 1m 20을 만들어야지 조경수로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수국은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뭐 1m 20이고, 그걸 떠나서 뭐 한 1m 50cm에서도 지금 이제 제대로 된 나무 굵기가 한 3, 4cm 되는 그런 나무도 하나도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별로. 그래서 저희 농장에서는 이거 가지고 조경수처럼 관상수처럼 독립수로 길러가지고 한 나무에 꽃이, 지금 현재는 두 개, 세 개, 네 개, 뭐 가지가 세 개 같으면 세 개, 가지가 다섯 개 같으면 다섯 개 핍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개, 네 개, 다섯 개가 아니고 한 나무에
100송이, 200송이, 300송이, 더 큰 나무는 500송이, 1000송이를 만들어 놓고 꽃이 피게 되면 장관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관이 되는 모습을 저희 농장에서는 이렇게 품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볼 게 꽃이 필 때는 다 예쁜데 기호에 따라서는 꽃이 이렇게 많은 것이 좋아하는 분도 있고 꽃이 이렇게 좀 적은 것은 무게가 가볍기 때문에 가지가 잘 안 쳐집니다. 그러니까 둘 다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기르려고 하는데 저들은 노지에도 많이 심어놨고 내년에는 화분에다가 화분 좀 큰 화분에다가 이거를 넣어가지고 내년 여름에부터는 꽃이 많이 핀 그런 수국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국 나무 수국 한울로원에 있는 나무 수국을 보여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